그거 소개팅인데? 아, 내 차. 아, 보기 엄청 아늑해 보인다, 진짜. 아, 아이, 좋은데. 심박수가 비워진다고? 그래도 잘 살고 있어. 진짜 색깔이 좀 연해졌어. 원래 잡았을 때는 새카맸던 것 같은데. 놀래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좀 이제 편안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캠핑 함께 갈 친구야. 응? 얘 뭐야? 마로라는, 말이 안 들어. 마로라는 캐릭터야, 마로. 근데 궁뎅이 왜 이렇게 사실적이야? 궁뎅이 귀엽더라. 마치면 데리러 갈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다 나오세요. 기다리던 택배가 왔습니다. 스마트워치 엄청 많잖아. 캠핑 가기 전에 와서 다행이다. 어, 이게 어메이즈 핏 T-Rex 프로. 이게 보니까 판매 페이지에 보니까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리뷰 평도 괜찮고. 와, 우와, 대박. 와, 이쁜데? 진짜 멋지다. 와, 진짜. 컬러도 괜찮다, 그지? 컬러 진짜 이쁘다. 이게 그레이 컬러거든? 와, 이거 오, 말랑말랑해. 엄청 말랑말랑해. 오, 좋은데? 기능이 엄청 많은 것 같던데. 아, 여기 센서들. 거기 혈중 산소 포화도랑 심박수 측정이 가능하대. 여러 가지 스포츠 모드들이 엄청 많은가 보더라. 100개 이상? 100개 이상이라고 적혀있어? 어, 100개 이상 스포츠 모드. 한번 충전하면 한 18일 정도 간다. 일단 잡아줘. 야, 이게 아마 이제 앞으로 메인 시계가 될 것 같다. 앱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있네. 있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개의 글로벌 위성 시스템을 통해서 GPS 기록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엄청 강력하지. 응, 찾았어. 야, 죽인다. 영어로 할 수 있어? 한국어. 입고 있는 거 같은데. 됐다. 연동된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시계 연결 확인. 이야, 굿굿. 오이, 우와. 우와, 죽이나. 우와. 자, 들고 있어봐. 공부 좀 하고 가야지. 그래도 캠핑 가서 쓰지. 너무 마음에 든다, 솔직히. 와, 근데 진짜. 100m. 아, 100m 반수 되고. 뭐 100m까지 갈 일이 있겠어?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미 국방부 민스펙 인증이라는데 민스펙이 잘 뭔지 몰라. 국방부에서 어쨌든 인증했다는 밀리터리 느낌 딱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든다. 스마트워치의 세계에 온 거야? 어, 야, 진짜. 야, 너무 마음에 든다.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시계 두 개 주문을 해놨어요. 지금 한참 오고 있는데, 그냥 궁금하지가 않아. 이게 지금 이제 질감도 너무 좋지만, 이 컬러 톤도 너무 이쁘고,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써보면서 이제 파악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큰 이제 주요 기능들을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빠는 저기 아침에 운동할 때 그거 체크해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좀 해봐봐. 그래, 그래. 가방 꺼낼까? 시계도 밀리터리, 가방도 밀리터리. 야, 자, 뉴 아이템입니다. 네, 완전 밀리터리 느낌 제대로죠. 간단하게
찡그리면서 이 가방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면 공간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캠퍼라면 아빠 옷, 엄마 옷, 아이 옷 이렇게 담을 수도 있고요. 이런 곳은 뭐 세면도구 뭐 이런 것들, 속옷 뭐 이런 거 담을 수도 있고요. 예, 공간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도 예, 엄청 많아요. 예, 이쪽도 공간이 다 공간입니다. 이 앞에 예. 주머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도대체 몇 개야? 몇 개야? 아, 여섯. 여기도. 아, 그거는 그거 중에 그 공간이지 않아? 이거? 어, 이게. 이거 멜빵도 멜 수 있잖아, 그치? 이거 나 마음에 드는 멜빵 된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 어깨로 멜 수 있지. 여기도 공간이 있긴 있어. 자, 요거, 저기, 광채 캠퍼님이 만드신 건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 로고 보이죠? 네, K수환 로고도 네,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에클라 캠핑 로고고요. 예. 예. 구독자님들한테는 특가로 예. 아, 예. 아 이게 파티션이 이게 다 불 완전히 분리도 가능하구나. 어, 뗄 수 있어. 예, 그래? 뗄 수 있어. 오니 마루 깜빡하면 안 된다. 얘도 잘 챙기라. 공간이 많다 나만. 여기 끈이 있구나. 끈은 빼놓자. 아, 끈 빼놓을까? 어. 손기. 손 다치겠나? 다치지. 단단해. 오케이. 나머지는 다 실어놨으니까 갈 때 이 가방하고 마루. 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선크림을 바르는 이 시즌이 왔네. 며칠 새 또 새카매진 것 같아. 요번에 캠핑 수영캠 갔다 와가지고. 그때 좀 꾼 것 같아. 그때 물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잡는다고. 모자란데. 한 세 번은 짜야 되는데. 그래? 나 얼굴 원래 안 큰데. 어? 살이 많이 쪘나? 가자. 밀리터리 느낌 나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바꿨어요. 왜 열었어? 바지 기장이 좀 짧아진 것 같기도 하고. 원래 항상 입을 때마다 그래요. 그래. 어서 오십시오. 벨트 매세요. 지연속도 90km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좀 걱정이 돼가지고 애들도 있는데. 저기 봐봐. 저기 위에. 자, 저희들 차 이렇게 좀 돌렸고요.
강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 엉덩이를 뒤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서 딱 열고 이제 차반 모드 딱 즐기면 끝장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쉘터 쳐서 여기서는 식사도 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지침을 하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요번에는요 물을 좀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항상 좀 노점을 물이 모자라가지고 좀 오랜만에 물통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워터샤브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나은이가 저녁 뭔지 물어보던데? 저녁 뭔지 아침 물어보던데 나한테는. 아, 그래? 저녁은 아빠한테 들어서 그런가 그치? 보다. 자 오늘 저녁은요 저희들 양갈비 준비했습니다. 구워가지고 예? 도착하자마자 강아지가 강아지가 아니지 개지 이만하니까 막 점프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뛰어올 때 자세히 보니까 꼬리를 막 흔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쫄지 않고 딱 서 있었더니 이쪽에 막 발로 막 꾹꾹이를 하고 그래 갔어요. 아 시급했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캠퍼분께서 오셨는데 노지라 좀 풀어놓았던 것 같아요. 걔는 뭐 순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어, 순간적으로 머리가 쫙 있었다니까. 아 그래? 너무 격렬하게 뛰어와가지고. 아 진짜? 그냥 이렇게 살금살금 오는 게 아니라 뛰어도 이렇게 큰 개가. 놀랐어. 자 오늘은 고베아 몬타나 쉘터 2 비칭을 할 거고요. 차량 바로 옆에다가 칠 겁니다. 난 처음으로 써보는 거네. 그렇지. 손주님은 응. 필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응. 피칭만 해봤어. 그렇지. 근데 나는 응. 솔직히 그런 게 있더라. 뭐? 텐트는 사실 매일매일 치는 건 아니잖아. 응. 자기가 주력으로 좀 치는 텐트라도 응.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치. 치니까 응. 솔직히 칠 때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나만 그런 건가? 다 그렇지 뭐. 좀 그렇지 않을까? 일단 앞뒤 구분부터 해가지고 어. 폴대가 이랬었나 저랬었나 여기다 체결했었나 저기다 체결했었나 약간 헷갈리기도 해. 빨간색이 메인볼이잖아. 됐어. 여기 어때? 바닥에 해볼까? 이게 몬타나가 텐션을 잘 잡아가지고 팩다운을 또 잘해야 틀이 딱 좀 살아나. 너무 딱 붙으면 차 문 열기 힘들 수도 있어. 이쪽으로 좀 당겨볼까? 조금만 여기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보다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바람 불면 안 되는 거. 이거 다 말은 못 돼? 한쪽으로 말은 내기 이뻐. 손주야, 이것보다 좀 작은 팩, 요 정도 되는 팩을 좀 사자. 팩 박으려고 하면 이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요거는 너무 작아. 이거 한 요정도. 그냥 대부분 이거 아니면 이거야. 극단적이야, 너무.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극단적이야. 내가 캠핑 한 시작한 지 한 8년 됐지만 이제서야 내가 얘기한다. 다 박을 필요는 없고. 여기가 보니까 물이 들어왔다 물이었던 것 같아. 물이었다가 빠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저기도 물이 있잖아, 그치? 그러네.
그렇다고 너무 뒤에 가는 것보다. 그치. 아, 요 정도? 어, 그 됐어. 빗소식 됐고. 그럼 팩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한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 응, 벌써 이렇게 됐어? 여기는 밥 먹고 세팅할까? 밥 먹고 세팅할 시간이 어두워서 갈 수 있겠어? 지금 하긴 맞게 맞겠지. 그치. 이거부터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해야 뭐. 어, 지금 내 넣는 거는 그지? 후딱. 지금 해가 거의 다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도 너무 캄캄해진 상태에서 차박 세팅하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빨리 후다닥! 네. 더 어두워지겠지? 어두워지겠지? 간다. 올 봄부터 이제 캠핑 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 영상 보면 어 이거 이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야, 저희들은 뭐 짐 많은 거 아닙니다. 미니멀이에요. 어 나름 저희들은 미니멀이에요. 아니 안에 저기 텐트 안에 좀 앉아 있어. 여기 좀 앉아 있어. 네. 네 차박 이제 침실 꾸며야 되니까. 아니 여기 앉아 있어. 모기장 맞춰줘. 아, 선수는 여기서 자면 좋겠네. 어. 선수는 나갑니다. 지금 3열 시트는 눕혀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평탄을 먼저 하고 짐실하고 세팅하면 됩니다. 마루 니가 고생이 많다. 따라 와가지고 캠핑 처음이지? 의자 놓고? 일단 저기 어. 평탄을 하기 전에 어. 저기 목 베개 있지? 어. 거꾸로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지 응. 받아주는 느낌인 거거든? 이쪽으로 되면 꺾여가지고 평소에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나? 평소에도 그래도 되지. 아니,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하긴 하더라고. 오케이. 이 열 이렇게 평탄화가 되고요. 이제 요거. 자, 저희도 이제 평탄화 다 됐고요. 다만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단차가 조금 있는데 요거는 발포 매트를 깔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저걸 안으로 잡고. 그럴까? 이렇게? 됐어? 됐지? 어 됐네. 처음에 저희가 이거 이 자이크 자충 매트 이거 쓸 때 야 이거 많은 거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한 두어 번 하니까 어. 많이 힘들지 않았어. 그래? 응. 뭐 이것도 커피야 결국, 좀. 결국에는 자충 매트니까 괜찮아? 나도 바람 들어갈 거야. 아늑한데. 선주님이랑 나은이 부러운데요. 이런 데서 선주님하고 나은이는 자게 되고 저는 야전 침대 펼쳐가지고 아 장갑 사놨습니다. 맨손으로 하다가 그럼 뭐 다 끝났다. 담요랑 어 전기장판까지만 깔아놓고 옆에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자. 가장자리 부분이 약간 이렇게 접히니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지금 찾아보니까 차에 딱 맞는 그게 매트가 있긴 해. 근데 그거는 그냥 튜브식으로 돼가지고 좀 별로일 것 같아. 어, 이거 주고 저기 앞에서 당겨줘. 손주야, 이거 가져왔나 하나 더? 그거 챙긴 것 같아. 챙겼다고? 어? 어, 그쵸? 뭐야, 그. 아, 내 차. 아니 선주가 가방 밖으로 던져놨더만 어. 그거 빼가지고 없는 거야? 그리고 꼭 부담을 붙드는 어, 나는 왜 그거 왜 챙긴 거 같았는데 왜 없지? 아 네 진짜 어쩌냐? 둘이 꼭 붙은 게 안고 자는 거지 뭐 아유 시가지 그거 사놓고 아우 어떻게 아우
그걸 안 챙겨왔냐. 왜? 아니, 챙긴 것 같은데. 왜 없지? 다른 데 닿는 거 아닌가, 혹시? 저기, 가방, 저기, 그 안에 닿는 거 아닌가? 이 안에, 아, 그게? 그, 넣는 걸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책인 것 같아? 응.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챙긴다고 하고 꺼내고 다시 안 챙겼나? 안 챙겼을 수도 있지. 저것만, 담요만 꺼냈을 수도 있지. 다른 수는 있을 거야. 이거 좀, 나은이랑 좀 반반 잘 나눠서 깔아야 되려면, 이렇게 하지 말고 옆으로 깔까? 그러면, 봐. 세로로 하면은, 한 사람마다 다 탈 수 있거든? 가로로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아, 등짝만 딱. 등짝하고 엉덩이. 이렇게 할까? 어. 사이즈가 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돌려가지고. 됐? 이게 뭔 일이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지금 이 전기장판이 듀얼로 돼 있어요. 듀얼로. 보통 이제 솔캠 다닐 때 제가 쓰는 전기장판이라 이거 하나만 걸려 있는데 이거 하나 더 애댑터를 챙겨와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전기장판 제대로 쓰려고 듀얼로 된 시가잭 저희 이제 파워뱅크가 12V 시가잭 전원이 딱 한 군데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듀얼로 딱 나눠지는 거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그거 테스트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안 챙겨 버렸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요런 형태로 전기장판을 까는데 뭐 두 사람이 잘 거니까 한 사람이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깔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가지고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치? 일단 이렇게 하고. 우리 이불 첫 개신데? 아, 진짜? 어. 선수님, 이제 우리 장모님 이불에서 이제 벗어나는 건가요? 네, 우리 얼마 전에 구입한 이불 첫 개신. 첫 개신. 베개도. 으쌰. 요거는. 앞쪽 야무지게 하는 거예요. 이건 오빠 베개. 이거. 그렇게 세 개 샀지? 응. 세 개 다 쓰나? 아니, 오빠 하나 켜주고 돼. 우리 하나 깔고, 하나 덮고, 그리고. 다 넘어갔네. 와, 우리 짐. 이렇게 보니까 장난 아니다. 야, 이 컬러가 바뀌니까 확실히, 그지? 이뻐요. 괜찮은 것 같아. 와, 잠깐만, 이 침실은 이거 이 베개는 색깔 왜 이렇습니까? 빨간색 이쁘잖아요. 이거 너무 밋밋하니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아, 포인트로. 아, 포인트. 색깔은 아씨 원더풀합니다. 예. 야, 아늑해 보인다. 저기 창문에 그거는 내가 해줄까? 살짝만요. 그러니까 벤틸 느낌으로만 살짝 입면 되니까. 자, 우리는 뭐 어딜 가든 간에 무조건 환기구는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환기구 확보 안 하면 막 답답해. 캠퍼들, 예. 텐트 안에서도 이 벤틸레이션이 중요하지만 차박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기장 살짝 쳐가지고 문 살짝 열어주도록 할게요. 목이 엄청 아늑해 보인다 진짜. 아유, 아유 좋은데. 와, 오, 아유, 오. 완전 폭신폭신 침대네 침대. 너무 좋아. 좋아? 침대야 침대. 와, 둘이서 완전 아늑하게 자겠는데. 한낮에는 더웠는데 쌀쌀합니다. 자. 차박 세팅, 기본 세팅을 맞췄고요. 바닥하고 이런 거 세팅했으니까 나중에 자기 전에 뭐 가림막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저녁 먹어야 되니까 쉘터 안에
통 어디다 놔둘까? 이제 기본 세팅 다 끝났습니다. 쉘터 안에도 기본 세팅 다 끝났고요. 차 안에도 다 끝났고. 한번 쉘터 안에 가볍게 한번 해 떨어지기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저희 쉘터 안에 느낌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예, 롤 테이블 하나 두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이 폴딩 박스 위에 뭐 워터저그라든지 구이바다, 그다음 아이스박스 이렇게 지금 완벽한 세팅은 아닙니다. 일단 기본 세팅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간단하게 물통하고 그리들, 버너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마스크 이거 여기 걸려 있는 거지. 이거 예전에 내가 솔캠하고 텐트랑 같이 접어버린 거잖아. 파워뱅크 가져와야 되겠네. 가야되나? 아니면 다리를 접자. 아, 그래, 차라리 다리를 접든지. 그냥 바닥에 있는 게 좀 그런 것 같아. 스위트 포트 하는 줄 알겠다. 응, 자, 이게 나가. 응. 최대한 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리드를 놓고 이거를 테이블을 이렇게 돌리자. 어때? 이렇게? 우리가 난이 학교 마치고 오니까 좀 빡빡하긴 하다. 난이 이제 고학년 돼 가지고 늦게 마치거든. 그러니까. 짜잔. 왜 이게? 시계. 이거. 저기지. 이거 언제 샀어? 여기 협찬 받은 거야. 협찬 받은 거야? 스마트워치야. 알림도 받을 수 있고, 장난 아니지. 그다음 여기 디자인도 바꿀 수 있어. 아빠 이거 캠핑 오기 전에 세팅했거든. 여러 가지 뭐 심박수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표시돼? 지금 여기 다 나와. 그치? 심박수가 표시된다고? 이거 건강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운동량 체크도 되고. 엄청 다양하지. 뭐가 많네. 맞겠지. 이야, 멋지지. 좋지. 일단 고기부터 먼저 먹을 거야. 고기 먹고 그거 볶음밥 해서 먹으려고. 오케이, 나이스 굿. 저희 요번에 이 양고기 사연이 있습니다. 네. 노브랜드 갔다가 너무 싼 거예요. 뭐 이게 4,990원? 무슨 양고기가 4,990원이야. 대박. 그래가지고 두 개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로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했던 거야. 싸도 아무리 이벤트라도 너무 싸긴 하지. 진짜 너무 싸다 생각했어. 계산할 때 얼마였죠? 이게 한 6만원 정도. 저희 함부로 안 하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 우리가 뭐 잘못 인지를 했구나 하고. 네. 속았다고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획기적인 특별 이벤트라고 생각, 착각을 순간적으로 한 거야. 이거 뜯어야지. 아, 고기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도, 먹어도 모자랄 수도 있어. 전에도. 맛없을 리가 없어 이거는. 야, 손님이 엄청 깔끔하게 그리드를 정리한 건지 막 반짝반짝 빛나네요. 무슨 아이스링크 같다.
오, 무슨 모형 같아요. 양파도 있고. 아, 털이 미쳤어요, 마스크 벗어버리고. 어. 자, 오늘 이 장갑 가져와서 참 좋네. 그래도 뜨거울 거야. 자, 난이 뜨겁지만 왔는데. 이거? 자, 아빠분도 시식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잡으면 뭐 잡을만 해. 자, 양갈비. 케이수아이 먼저 뜯겠습니다. 자, 야. 나도 먹겠어. 엄마는 이거?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뭐지? 파프리카. 이거 있어? 맛있어. 굿. 맛있어, 양갈비? 텐트 치고 마사틱 하는 거에 대한, 아, 이게 보상이죠. 은근히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텐트 치고 세팅 하다 보면. 그렇게 허기진 상태에서 이렇게 저녁 맛난 거 해가지고 먹으면, 아우, 최고죠. 바로 하지 말래? 흘린다 인형이 옆에 항상 이렇게 오늘 따라다니니까 나름 또 이색적이다. 맞죠? 먹으면서 여기 한 판 더 있다 이런 생각하니까 위안이 돼. 전에 오빠 양갈비 먹을 때 와, 두 팩을 샀는데도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그게 2인분이 두 팩을 샀으니까 4인분인 거거든. 근데도 모자란다 그랬었어. 아, 뭐야. 이제 고기 다 벗어서 닫을까? 셀프 처음 써보니까 어때? 좋은데? 색다른 느낌이라서 좋아. 공간감이 괜찮지? 이 장갑 셀님이 준 거지? 이렇게 쓰면 용기를 하겠더라고. 아빠한테 먹어도 돼? 아니, 더 먹을 수 있겠어? 나은이는 이제 1차하고 끝나겠다고 합니다. 이야, 다행입니다. 양 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양갈비 2차 들어갑니다. 오빠, 가내기로도 안 가지? 그렇지. 이제 좀 맛 한번 봤다. 뭐 이런 느낌이지. 맛본 느낌이야, 지금. 맛본 느낌이야. 양고기 2차 들어갑니다. 네, 2차. 이번이 더 잘 구워진 것 같아. 그래? 이건 버섯이야? 자, 고기 다 먹고 이제 밥 볶아 먹으려고 하는데 약간 살짝 고기 많이 먹어서 그런지 살짝 느끼해가지고 콜라 한잔 먹어야 될 것 같아. 콜라. 아, 콜라. 아우, 아, 또, 예. 그, 왼손으로 마시고 싶네. 왼손으로. 나 딱 한 모금만. 시너머니 고양이는 살짝 살짝 시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 양고기 크림 먹고 밥 이렇게 많이. 난이 많이 안 먹었잖아. 난이 많이 먹을 거야.
아이, 볶음밥에 치즈 빠지면 안 되죠. 치즈 듬뿍. 아우. 마로야, 너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어우, 엄청나게 먹었구나, 너. 아우, 진짜. 이렇게나 많이 먹었어? 아이고야. 마로, 억울하겠다. 너 미안해. 먹자. 나랑 밥 먹자. 다행히 그래도 걔가 무서운 개가 아니라서 다행히 꼬리만 흔들면서 오잖아. 그 등치에 난이 갑자기 달려온다고 놀라지 마. 언니가 얘기해줬어. 엄청 막 뛰어와. 이, 뭐 오빠는 처음 만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오지는 않더라. 뒤에는 그냥 천천히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와. 좀 매운가? 괜찮아. 나는 좀 불편해. 좀 당겨줄까, 의자? 안